매직 넘버 270명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승부처, 7개 경합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합주 여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펜실베니아를 취재한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과 함께 미 대선 결과 예측해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주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이미 1,500만 명 이상이 투표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격전지 같은 경우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전부 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조지아 같은 곳은 첫날 사전투표가 4년 전보다 123%나 늘어서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NBC 조사를 보면은 응답자의 52%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44%는 대선 당일 투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전투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기투표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방식이 있고 우편투표 방식이 있습니다. 47개 주가 조기투표가 다 허용이 되지만 뉴햄프셔, 앨러바마, 그 다음에 미시시피 3개 주는 조기투표가 허용이 안 됩니다. 다만 사유가 적격한 경우에 우편투표는 허용이 됩니다. 뭐 지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여론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뭐 누가 경합주에서 뭐 몇 개에서 앞섰다, 뭐 전국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거 전부 다 오차 범위 내라고 봐야 되고요. 그만큼 초박빙이다. 근데 추이를 보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경합주에서는 물론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가 동률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해리스가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앞서왔었는데 그게 동률로 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해리스가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 주별로 선거를 해서 최다 득표자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그래서 과반인 270석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두 후보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합주 여론조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9일날 발표된 건 아틀라스 폴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7개 경합주 중에 두 군데는 동률, 세 군데는 트럼프가 앞서고 두 군데는 해리스가 앞서고 물론 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더힐과 에머슨네가 7개 경합주 조사를 한 걸 보면 투표 의향층 유권자 대상 조사였는데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네 군데죠. 여기서 앞섰고 해리스가 앞선 곳은 네바다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미시간, 위스콘신은 동률이었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더 보면 월스트리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해리스가 네 군데, 트럼프가 세 군데 이렇게 앞선다는 거죠. 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 거지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트럼프가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그간에 무관심했던 층들의 결집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해리스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TV 토론을 트럼프와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해리스는 점점 이제 그런 어떤 열기랄까 이런 것들이 거품이 꺼지는 분위기고 반면에 트럼프 쪽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또 재임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점점 더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트럼프가 치고 올라가는 이제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오차 범위니까 단정하긴 어렵지만 어디로도 확연히 표심이 쏠리지 않는 경합주가 현재 7곳으로 뽑고 있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 중에서도 펜실베니아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직접 취재를 다녀왔죠. 쉽게 하는 얘기로 펜실베니아를 통하지 않고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이제 통설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딱 펜실베니아로 진입을 하는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딱 대선 광고가 들어서자마자 정말 여기저기 계속 있는 거예요. 트럼프 광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본인을 굉장히 내세웠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해리스 이름을 단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트럼프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광고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격전지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도 굉장히 선거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있는 버지니아나 이제 워싱턴 DC 쪽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굉장히 많은 선거 광고들이 틀어지고 있었고 실제 그 양측 캠프의 광고비 집행도 굉장히 어마어마할 정도 1억 7천, 8천만 불씩 이렇게 쓸 만큼 굉장히 많이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인단 경합주 7곳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낙후된 공업지요. 이쪽이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쪽이 경합주가 들어가는데 이 세 주가 지난 두 번 대선에서 다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민심이란 거죠. 근데 특히나 이 펜실베니아 쪽의 민심에 따라서 굉장히 양쪽 주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펜실베니아의 구성 자체가 미국을 축약해 놓은 그런 어떤 민심의 지표 같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인구 구성,
그리고 경제적인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농촌과 공업지역과 이런 것들이 미국 대선 민심을 반영하기에 카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뭐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선택에 따라서 미국 대선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가 걸린 곳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페리스가 11번째 온 거였어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죠. 벅스 카운티라고 펜실베니아의 주요 도시, 그러니까 제1의 도시가 필라델피아인데 그 북쪽에 있는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아, 공화당 인사들이 페리스를 지지하는 컨셉의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이쪽 당 후보가 저쪽 당 당원들한테 지지를 받는다? 이러면 당장 뭐 해당 행위 해갖고 징계가 될 텐데 여기서는 공화당 인사들이 아, 트럼프는 안 된다고 와서 한 100여 명이 와갖고 해리스를 지지를 했고 연사들이 올라서 연단에서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역시나 해리스 오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요? 펜실베니아 찾아서 다닐 만큼 굉장히 이곳에 양쪽 후보가 크게 공을 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유세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갔던 유세는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컨셉이 좀 달랐고요. 그래서 큰 대규모 유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렬했죠. 트럼프가 열광적이고 막 이런 분위기라면 여기는 이제 화기애애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목적을 공유하고 뭔가 좀 이뤄내보자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직접 만나본 유권자들 민심, 표심은 어디에 좀 쏠려 있나요? 펜실베니아는 이제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었을 때죠. 이때는 트럼프가 0.7%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정말 간신히 이겼죠. 2020년 바이든 때도 역시 굉장히 표차가 적어서 한 1.2%포인트 정도 차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벅스 카운티 앞에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10여 명 했던 것 같은데 거의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약간 그 경향성이 있어요. 여성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해리스 쪽이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반면에 남성, 특히나 이제 노년층에서는 트럼프 지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국경 지역이 아닌데도 트럼프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민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경제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 지지층 같은 경우에 자기결정권 문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신체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모든 이 권리들이 좀 침해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 I think Kamala Harris because I'd like to keep my rights honestly. And I don't think we'll get that with Donald Trump. 근데 이게 경합 지역인 걸 제가 확인했던 게 한 여성분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엔 해리스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 중간인데 저쪽에서 한 중년 여성쯤으로 보이는 분이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리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끝나자마자 그분을 붙잡고 다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의 모든 논리를 본인의 입으로 막 굉장히 열변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nd Trump loves the American people. He's got all the momentum. I love him and I was so excited to vote for him. 그래서 아, 여기가 진짜 경합주는 경합주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를 얘기할 때 세 군데를 얘기합니다. 도심, 농촌, 교회. 이 세 가지인데 예상하시다시피 도심은 민주당세, 그러니까 해리스 지지가 강하고요. 농촌은 공화당, 트럼프 지지가 강합니다. 이 교회 지역이 어떻게 보면 경합 내지는 백중세인 지역인데 해리스가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이 지역을 찾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해리스가 도전을 받는 지역이 대도시예요. 전통적인 해리스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색인종,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뭐 아시안 뭐 이런 사람들의 표가 단단하게 결집이 될수록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탈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색인종 중에 자영업자들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그냥 정부 보조받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즐긴다. 이건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 이슈가 굉장히 해리스한테 유리한 이슈지만 히스패닉, 특히나 이분들은 가톨릭이 많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중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탈하는 표도 있습니다. 지난 선거, 2020년 선거 이후에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젊은 세대들, 이 표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젊은 세대일수록 해리스 지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 층들이 많은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년층, 남성 뭐 이런 쪽에서 지지가 많고요. 그래서 성별 대결 내지는 세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한 4-5% 정도는 여론조사랑 실제 투표 결과랑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이게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젊은 층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는 빼고 봐야 된다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런 젊은 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냐 못 만드냐가
해리스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경합주에서 나킹도어라 그래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패스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가호고 다니면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싶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게 특히나 경합주에서 진짜 몇 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직 뭐 저 대선이 10여일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 상황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뭔가를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2주 정도 앞둔 시점인데 각 후보의 각 캠프의 전략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뭐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서 지지층을 조금 더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작업도 합니다. 교외 지역에서의 어떤 그 백중세에 있는 여성 유권자 아무래도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쪽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하고 투표율도 높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게 유색인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그쪽에 포커싱이 안 돼 있다. 이런 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막판으로 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Donald Trump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unhinged. 네거티브 전략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내 지지층을 넓히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는 결과를 봐야겠고요.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특징을 들려면 이번 대선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최대 강점도 트럼프고 트럼프의 최대 약점도 트럼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트럼프 본인이 위험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트럼프도 인지력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연설이 길어지고 말하다 보면은 그 정리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럼프한테는 불리한데 얼마 전 유세장에서 관중 두 명이 쓰러졌었는데 이후에 트럼프가 30분 넘게 음악 디제잉을 하면서 춤을 춰가지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Let's not do any more questions. Let's just listen to music. Let's make it in. To our music. Who the hell wants to hear questions, right? 질문 답변 시간에 쓰러지니까 그 중간에 이제 음악을 틀려고 그래서 춤을 췄는데 사실 기행이죠. 다만 이미 다 내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슨 말실수를 하고 뭘 해도 워낙에 뭐 기대치가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지지율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과연 이게 트럼프의 지지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내지는 트럼프 쪽에 좀 이렇게 충성도가 떨어지는 중간지대에 가까운 인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말고 다른 경합주 상황은 어떤가요?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선벨트 쪽, 그러니까 남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유리한 모양이고 원래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이제 북부 쪽, 러스트벨트 이쪽에서는 이제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해 보이는데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사람들이 좀 살기 어려지면서 애리조나 쪽으로 유입된 인구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요. 위스콘신이 여론조사가 안 맞기로 유명한 동네랍니다. 여기에 낙농업이 되게 발달해서 농업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위스콘신 하니까 뭐 여기 러스트벨트니까 당연히 공업도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섞여 있어갖고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실제 결과랑 잘 안 맞는데요.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유권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트럼프를 뽑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투표장에 안 나가면 그러면 해리스한테 타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갈 경우에 미시간에 역시나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쪽이라기보다는 해리스 쪽에서 얼만큼 자기 지지층을 조금 더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고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접전 또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선거라면 개표가 확정될 때까지 그 과정도 험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개표가 우리나라처럼 뭐 그렇게 빨리빨리 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표가 진행이 되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인정을 하느냐. 사실은 미국의 관행은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아, 이 대세가 이쪽이다 싶으면 지는 쪽에서 선언을 합니다. 축하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이겼다. 이러면 이제 아름답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해리스가 정말 큰 표차로 져서 먼저 걸지 않는 한 상당 기간 뭐 일주일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 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졌을 경우에 트럼프가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 1월 6일 사태 같은 과연 그런 게 될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많습니다.